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충남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학생은 물론 교사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학교 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교사 확진자는 하루 평균 110명. 현재 1,200여 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처럼 교사 확진자가 속출하자 학교 현장에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선생님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좀 확진이 되다 보면 다른 학급에 있는 선생님들이 보결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수업이 많이 가중이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체 강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인력풀이 좀 넉넉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가 새학기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방역을 시행토록 지침을 바꾸면서 교사들의 업무가 대폭 늘어난다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교사가 증가하자 남은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8일 대체교원 3,800여 명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체교원에 포함된 교감과 장학사의 경우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냥 각자 역할들이나 임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보교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수업해야 되는 상황이라 결론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역에 따라 교원 자격증을 가진 대체교사를 구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일주일 정도 수업을 맡아줄 대체교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규모가 작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과목 교사가 빠지면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수업이 파행을 겪기 일쑤입니다. 교육당국은 계약제 교사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용 상한 나이를 62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오미크론에 대응한 학사 운영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하고 정상적인 학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정점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수업 공백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헬로TV 뉴스 정호석입니다.